자, 신성통상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추천지였기 때문에. 자, 일단 복기를 해본다면, 일단은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흐름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되면서 이런 곳 자체는 가기 힘들죠. 없어졌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세 자체가 들어오는데, 자, 하단에서 이제 감자 이후에 지금 시간 자체가 한 3, 4년 정도가 흐르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HLB. 이런 것들도 이제 하단에서 많은 감자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그때도 이런 것들도 이제 감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그런 감자 이후 주주가 자체가 하방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지고 시세를 한번 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세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그 밑에 시세까지 안 내려온다 봐야 됩니다.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를 한번 크게 나타내고 주가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지지를 여기서 이제 받고 저항이고 한번더 빠지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조금 잡을 수 있죠. 요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는 돌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위적인 하락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요 자리를 기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요 자리를 기점으로 시세가 이제 붙어서 올라가는 건데,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1100요 자리, 요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일단은 과매도 구간이 지금 현재 들어가 난 다음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자, 조정이 보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지지 이후 다시 죽었다가 여기 다시 한번 죽이고,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거래량을 붙여서 돌파를 했지만 또다시 죽이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갔다. 여기서 추천 나갔죠. 그리고 여기 요 자리부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하단에 이제 돌파를 한 번만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거치고 난 다음에 시세를 내고, 그리고 여기서 요 봉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 중요한 것들이, 고가가 어떻게 돼요? 고가가 돌파가 되지 않죠. 고가 자체가 여전히 갇혀져 있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는 밑에서 바뀌어서 힘들게 올렸는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그냥 꺼진다, 이런 그림은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지금 시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매집됐던 자리 1000원대, 11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자리는 약두배 정도가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정도는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일봉상에서도 이런 매집이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왔잖아요. 박스권 돌파거든요. 그럼 그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런 지지가 되고 밑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이런 들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쯤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수급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